아빠, 쪼무쪼무 배 아파서 지금 쓰러져 있어. 전날 과식을 해서 아침부터 배탈이 나버린 메조미입니다. 배에다가 온열한데 올려놨거든? 따뜻한가 우리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어째쓸까? 봐. 놀러 갈 거야. 근데 이거 좋은데. 힘들어? 힘들어. 좀 쉬고 있어. 오늘 묵을 숙소에 메조미 친구가 몰래 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마네씨도 아직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오늘은 메조미의 서프라이즈 말고도 마네씨를 위한 서프라이즈도 있다는 사실을요. 타! 야, 타! 예, 최근에 타고 다니던 프라이드가 많이 다쳐서 이번에 큰맘 먹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어? 빌린 거야? 아, 일단 타. 차 바꿨어. 뭐야 이게? 나 차를 모르니까 모르겠어. 그랜저 맞지, 그랜저? 그럼, 신형이지, 신형. 이게 최신형이야? 그럼. 와, 신났어, 이 아이. 아니, 메조마 프라이드가 제일 좋다던 말은 다 선의의 거짓말이었니? 아빠, 진짜 이 차를 우리가 산 거야? 진짜 무슨 일이야? 이거 뭐 보험은 들었어? 이런 큰차 처음이지 않아, 운전하는 거? 앞으로 자주 운전할 건데 뭘 겁낼 필요가 있나?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네. 앞으로 이게 우리 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은 오늘 긴 여행이니까 커피 한 잔씩 먹으러 가자. 좋습니다. 사실 커피 마시는 건 뒷전이고 새로운 차도 탔겠다, 드라이브 뚜루를 이용해보고 싶어서 온게 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슬슬 얘기해 주시죠. 이거 산건 아닐 거고 이거 빌린 거지. 너이 커피 얼마야, 너가 산 거? 이거 5,000원. 이 커피 값만 내고 이 차를 겁나 싸게 빌렸다. 무슨 소리래? 이 소카 알지? 차 알지? 사실 이 차가 소카의 패스포트로 대여한 자동차거든? 에이, 패스포트라는 게 소카에서 차부터 숙박, 주차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멤버십인데, 지금 기간 한정 혜택으로 가입비를 10,000원 할인해줘서 49,900원에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커피 한잔 가격으로 차 빌릴 때 쓸 수 있는 70,000원짜리 쿠폰 한 장을 바로 주고, 숙박할 때 쓸 수 있는 쿠폰 도합 50,000원을 바로 가입 즉시 준다. 예? 그렇게 많이 준다고? 남는 게 있대? 그렇게 주면은? 사실 광고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하여튼 겁나 싸게 대여했다. 진짜 쿠폰 많이 주긴 하네. 그래서 오늘은 패스포트로 대여한 이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 이제 놀러 갈 거다. 좋다. 어. 그럼 나 궁금한 거, 그 숙소도 너가 예약했잖아. 어. 그럼 그것도... 그거는 숙소 가서. 한 번에 뭐라 말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럼 궁금해하지 않고 오늘은 즐기겠습니다. 아, 따라오세요. 네. 네. 띄엇 띄엇. 사람들 아직 이 자리 띄엇. 근데 우리 유전자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 태어난 유전자가 그럼 아니야. 내가 먼저 간다. 엄마 되게 부지런하다. 근데 아까 머리 야이겠다. 나 먹을 거 사올래.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힘들게 부지런히 달려와 줄을 섰는데 무슨 일이야? 터져버렸어. 터져버렸다고? 와, 기가 막히게도 딱 저희 앞에서 보기 좋게 터져버리더라고요. 전 원래 운이 좋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아니 뭔 영상만 켰다 하면 온 세상에 불운이 다 저한테 닥쳐오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메조미 컨디션도 그렇고 너무 덥기도 해서 그냥 집에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미끄럼틀을 못 타가지고 조금 아쉽죠? 아니, 눈치 백단 뭐야? 쇼무리 방을 1층 침대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2층 자재들이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오늘 이거 이용해가지고 미끄럼틀 한번 만들어 보기로. 근데 이걸로 진짜 어떻게 만들죠? 뭐 목수도 아니고. 네, 대강 생각해둔 방향이 있거든? 일단 얘를 거실로 좀 옮깁시다. 해서 일단 한 장을 들어 거실 냉장고 앞으로 옮겨봤는데, 근데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좀 많이 무겁거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하게 일단 반응 한번 보고. 그래.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은, 여기에 판때기가 몇 개 있잖아. 긴 판때기, 뭐 널찍한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널찍한 판때기만 쓸 거예요. 왜? 왜긴 왜야. 아빠 허리 부러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자, 되게 엄청나게 재밌는 미끄럼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미끄럼틀을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밑바닥을 딱 깔아주고. 벌써 지쳐 보이는데? 운동 좀 해야지 진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에 얹어. 나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너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눈치가 아주 고단수가 됐다. 짜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짜잔! 얼마나 재밌게요? 이건 재밌겠는데? 그치? 슈! 잘못 갔다가 그냥. 그치? 이거 왜 이쪽으로 가지? 안정성을 좀더 손봐야 할것 같지만 메조미 반응은 나쁘지 않네요. 일단 쿠션으로 간이 안전벽을 설치해주고 시즌 1호 카트 출발합니다. 오! 잠깐만요. 짜잔. 오! 딱. 자, 쏴라! 이건 상당히 성공적이네요. 아빠 한번 타볼까? 아빠 한번 타봐. 엄마가 없는데 재밌는 건 그렇게 없어. 아니, 혹시 모르지. 아빠도 가벼워져서 요즘에. 그래? 500g 뺐어. 한근 뺐어, 나. 한근이면 많이 빠졌네. 오케이. 아빠 한번 도전. 어떻게
왜 아빠가 무너뜨리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건 임해주마. 무서워? 무서운데? 어, 무서워. 자, 2번 선수 출발해주세요. 그러게? 아니야, 중간쯤에서 우직된 소리 났어. 아무튼 그 뒤에도 만들어준 보람이 있게 질리도록 단매점이. 정신없이 놀다 보니 출발할 시간이 돼서 동네마트에 들려 오늘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찾아 구매해주고. 자, 그러면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걸리지 계기사? 자, 가평인데 3시간이 걸려요. 네, 가는 길이 고될 것 같긴 하지만 서프라이즈를 위한 시간이 이때뿐인 아질 않아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뒤. 오케이. 와, 숙소 엄청 크다. 어디 보자. 여기다, 여기. 근데 좀 많이 비싸지 않아? 비싸도 이게 기분은 좋은 게 아까 패스포트로 쿠폰 받았다 그랬잖아. 그래.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돌려막기는 했기 때문에 더 싸게 예약했죠. 1박 2일 동안 차량에 숙소까지 총 10만 원 이상 할인을 받은 셈이니 벌써 가입비를 본전 이상 뽑은 셈이네요. 일로 일로. 아빠가 사실 숙소 예쁘다. 선물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여기가 아니네. 입구가 이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었네요. 집 예쁘다. 들어가 봅시다. 짜라자잔 짠. 우와. 아빠의 선물이지.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벌레 들어온다. 벌레 들어온다. 벌레 들어온다. 빨리 들어가자. 좋아? 놀랬어. 어때 서프라이즈? 좋아? 기분 좋아?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리겠네요. 일단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음식부터 정리해주고 있는데 어우 정신없어 벌써. 오늘 함께하게 될 메조미 친구네는 3남매인데 아이들 4명이 한꺼번에 말하니까 벌써 기가 다 빨리는 기분입니다. 예상했던 거잖아. 왜 그래? 어린이네 선물. 와, 고맙습니다. 했어? 뭐야, 나 왜 왔지? 진짜 정신이 없긴 없나 보네요. 삼촌, 어린아 선물 받으래요. 오우, 땡큐. 가끔 되게 감성적인데 한쪽은 되게 3남매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잠깐 체감시켜드리자면 저는 참 평화로운데 저 아는 얼마나 시끄러울까. 안 그래도 청력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예상을 하고 온 거지. 난 여긴 예상이 안 되던데. 아 진짜? 그러니까 예상하는 상황이 하나 만들어지고 예상 못하는 상황이 옆에서 같이 벌어져. 아무튼 이제 슬슬 바베큐를 구우러 가봅시다. 뭐지, 고요하고 안정적인 이 느낌? 마치 클럽 스피커 바로 앞에 서 있다가 밖으로 나온 기분이네요. 뭐 거두절미하고 고기나 구워봅시다. 우와, 너무 좋지. 이렇게 고기를 올려두고 잠시 가위를 가지러 갔는데 이게 뭔 일이야? 오씨. 우메. 우메는 무슨 그냥 싹 다 태워 먹어버렸습니다. 자, 새우 전달식 있겠습니다. 네. 어, 고기 타고 있나요? 아니, 아까 가위 빌리러 갈 때 삼겹살 쫙 줄 세워놨었거든? 야, 불이 여기 닿고 있었다니까? 진짜? 나 없었으면 저기 여기 지금 초가 삼간이었어. 오 마이 갓. 나 한번 먹어볼래? 맛은? 와. 맛있지? 바베큐에서 바로 먹는 삼겹살은 솔직히 미슐랭에도 비비죠. 이 맛난 걸 남편에게도 한 입 주고 싶었던 마네씨. 맛있지? 뭔 닭 한 마리 온 줄 알았네요. 맛있네. 와, 이건 진짜 맛있네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안은 지금 이게 전쟁터지. 전쟁터인데 우리 이러고 있어도 돼? 저 들어가볼게요. 그렇게 마네씨가 들어가고 통마늘을 굽기 시작하는데 세계 최초로 일반 마늘을 흑마늘로 만드는 마술을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마늘 왜 이래요? 아니야, 아니야. 다 구우면 되지? 오, 크구나. 소세지가 아니고 대세지인데? 왜 무시하냐? 아무튼 아이들 먹을 소세지도 다 굽고 고기도 다 구워서 들어가 먹기만 하면 되는데 까꿍! 안녕! 예, 필살기도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늘은 어딨나? 아이고, 나는 뭔가 했네. 아무튼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영장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이들이 물에 익숙해지길 천천히 기다려주다가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놀아줘 봅시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또 울려버렸네요. 쉬는 거야? 아니, 반성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혼자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다가와줄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어른이들을 위한 시간이죠. 야무지게 한잔하며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나 차 탈게. 안녕. 안녕. 가봅시다. 우린 맨날 갈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느낌이야. 이것도 다 유튜버의 숙명 그런 거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빗길을 달려 휴게소에서 군것질도 하며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둘 다 내려.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패스포트가 가입되어 있으니 다음 여행도 혜택받아 싸게 싸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요. 편하지.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